안녕하세요. 저는 M&H 보이즈의 승원이고요. 보이즈 오브 M&H의 승원이고요. 오늘 주간평가가 있는 날인데 10월 9일 한글 날이었잖아요. 그래서 노래날 랩을 정하고 거기에 나오는 외래어들을 다 한국어로 바꿔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주평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가 개사를 했어요. 40분 남아서 빡 집중하고 연습을 할 겁니다. 노래하지만 발성부터 글렀다고 너가 사람이었어 왜 이리 뚝 닫고 그럼 그렇다 쳐 시커멀 꿀 같고 뒤늦게 나온다 내 정말 큰일 났어 월등감이면 몰라 열등감은 빠져 뭐야 난 너무 잠깐만 댄스룸으로 가야겠어 하다가 막히면 어떡하지? 그냥 막히는 거지. 막히면 프리스타일. 백현 선배님의 사탕입니다. 오늘이 명호 형 생일이어가지고 공교롭게도 민호 생일이 이틀 뒤 14일이어가지고 같이 해봐 어떨까? 아니 그 둘 다 생일인 그 표시를 할 수 있어 두 번 22, 21 아 한번 끝나고 이제 초 뽑고 다시 할게요 이제 21 딱 뽑고 네 이쪽까지 다시 서운해 아니면 야 나 지금 덕선이 나와 아 명호 형 차례 때 우리가 음악을 대신 틀어준다 하고 그때 생일 축하 퀴즈 네, 괜찮다 형이 어리둥절 할 때 케이크를 들고 그럼 첫 번째 순서가 무조건 명호 형이야 맞아요 6시 연습하고 7시 전역 제가 민호 형이랑 연습한다고 하고 민호 형을 묶어놓고 오케이 그렇게 하고 케이크를 먼저 얻는 거 아. 그럼 민호 형이랑 명호 형이랑 다른 식당 가는 사람이 사옵시다 예스 깨지고 있네요. 응. 어떻게 해? 싸워야지. 안 되잖아요. 뭐가 안 돼요? 그런데. 윤정이가 케이크 들고 잘할 수 있을까? 네.
노래를 고를 때도 신중하게 골랐던 것 같고 다시 이제 한글날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. 축하를 해주는 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. 형 생일 축하해요. 예스. 명호 형 케이크를 아무도 안 해준 것 같아가지고 뭐 해줘야 되는데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조커가 있으면 어떡해요? 그게 어, 안 하면 안 돼. 네, 내가 해볼게요. 그냥 한번 들여서. 어디로 돌아가요? 시계 방향? 어. 와, 나 모르겠어. 아우! 갖고 지금 내도 돼요? 네, 돼요. 어. 그냥 안 돼요. 아니, 이따, 이따 해야 돼. 내일 안 돼. 아, 돼요.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같아. 와. 와, 이거 가져가. 잠깐만. 와! 오른쪽이야. 눈에 다 붙여. 아니야. 장난. 너가 뽑고 다시 넘기면 돼. 봐봐. 아, 장난하다. 대기가 끝난다. 사람 궁금해. 끝났다. 아, 네, 형. 0.7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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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.